서숙자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사업 설명하기 전에 핸드폰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오셨고요. 글로벌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지영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중국 글로벌 사업을 하는, 예, 맞습니다. 네. 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애터미 쓰면서 얼굴이 예뻐졌어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느냐, 뭐안 벗느냐 이러는데 벗고 시작할게요. 이제 호흡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을 맡은 샤넬로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막 식곤증이 몰려올 그 시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 하셨는데, 또 이제 그 아까의 그 맛있는 점심을 드시는 그 생각으로 저랑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맛있게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저랑 함께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온지 이제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들고 나서는 한국에서 보낸 세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이제 어떠한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예,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나도 이제 뿌듯하게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뒹굴고 놀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뿌듯함이 저를 그냥 밥만 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그런 욕구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무작정 이제 남편이 한국으로 온다기에 저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때 와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멋지게 살자. 그랬는데 지금 17년 동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 3년이라는 5년 안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던가요? 저희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뭐 교사의 그 직종을 알아봤더니 월급이 정말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할수 있는 일, 뭐 일용직, 뭐 이제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막 주방에서도 해보고 백화점 알바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굳은 일뭐다 마다하지 않고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예, 제가 애터미를 접하게 됐어요. 저희 가게 오신 고객님이 저한테 이제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애터미 비전도. 왜냐면 그때 제가 가게를 차린 지한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어서 온통 제 신경이 다그 슈퍼에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폰서님이 가게에다가 우리 애터미 제품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슈퍼 고객님들이, 이 제품, 나 쓰고 싶었던 건데, 노란 치약이 여기 있네요. 고등어 여기 거 맛있는데, 나 주문해 줄수 있어요? 유산균도 좋은데, 화장품도 좋은데. 근데 이 화장품이 좋다고 하는 분이, 자기는 이 화장품을 4년 동안 꾸준히 썼는데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고 피부톤이 맑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그분이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피부가 투명하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괜찮은 건가 보다. 여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애터미의 고객 관리가 아니고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슈퍼 손님들의 고객 관리를 하고 싶어서 제품을 주문을 해서 드렸어요.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저희 가게에 더 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터미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주문해서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띵동 하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열심히 쓴 적도 없고 애터미 회사를 위해서 홍보한 적도 없는데, 이 회사는 왜 나한테 돈을 줄까? 예,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초사업 설명회,
딱 이 자리에요. 저기 뒤쪽에 앉아서 저도 이 사업 설명회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노종구 단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기억에 남는 거는 딱 한 가지. 2천만 원을 보러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쩌면 나 같은 사람도 저 2천만 원을 이 안에서 보러 가지 않을까. 예, 그날 들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에 이제 똑같은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 슈퍼가. 그것도 한 백몇 호도 안 되는 곳에.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중압감을 느꼈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대안이 아니구나. 예, 네, 당연히 이제 그렇죠. 뭐 음식점들도 여러 개 이제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중국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피자가 원래 한 판. 그 피자도 너무 작아요. 제가 혼자 먹기에도. 근데 둘이서 이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2의, 제3의 이런 이제 슈퍼가 또 나타날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더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면서 남편한테 지금은 이제 그 슈퍼를 넘기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접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하게 그 저의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요. 예, 저랑 함께 갑시다. 예,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회. 혹시 오늘 처음으로 초대되신 분 계신가요? 신규로 초대되신 분. 네. 네, 계시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직감하시죠? 고령화 시대,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다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같이 날씨가 화창해지고 코로나도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러는데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뭐 이제 대안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온라인이 훨씬 이제 그 매출이 상승했다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나가서 구매를 하고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개구리 우화 혹시 생각나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구리 우화, 우리가 이제 그 따뜻한 물 속에서 편안하게 헤엄치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게 우리 피부로. 막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급격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막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살면서. 그죠? 6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는데 그 뒤에 직장을 거의 구하시더라고요. 요즘은 60이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건강하시고 너무 이제 다들 이제 60이 되셔도 청년 같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다른 직종을 구하는데 다른 직종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종을 한다 그러셔도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0세 나이시거든요. 근데 60세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5년만 딱 하고 이제 일을 그만하겠다. 근데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65세 돼서 또 5년을 더 하신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봐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건강도 그러시고 되게 이제 어떻다고 할까? 좀 빠리빠리? 네, 이제 건강하셨어요. 근데 70세가 딱 되시면서 지금도 물론 건강하시지만은 이제는 좀 어머님이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내가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허머 헌드레이드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살까지 산답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 뒤에 노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예, 요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모두의 삶. 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정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부모님의 양가 부모님이 아직도 70이 넘으셨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 부모님들의 노후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제 노후도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좋아서 나가서 막 애터미 했더니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네, 다단계 맞아요. 그리고 또 막 애터미 얘기하면 그거 10년 전에 벌써 다 해먹은 건데 지금 이제 와서 하냐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딱 들이밀죠. CCM 인증,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럼 모르겠대요. 근데 이게 소비자 경영 중심이잖아.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을 정말 내놓으라 하는 회사에서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인데, 그 다단계 회사가 받았어요. 네, 애터미 다단계 맞거든요. 근데 그 다단계 회사가 이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받기는 받을 수 있대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 두 번을 연속 받는다라는 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증명들을 갖고 나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M 인증을 보여주면서 저는 요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막 나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애터미를 다 안 돼요. 그래서 뭐 써보셨어요? 그러면 칫솔 써보고 치약 써보고 애터미 다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애터미를 가입을 했대요. 근데 애터미 집 하나도 안 썼대요. 근데 나 다 알아. 내 친구가 뭐 어떻게 했어? 예, 이렇게 직접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봤대요. 네,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제품, 집에 혹시 드시다 남은 홍삼 있으세요? 거의 냉장고에 드시다 남은 홍삼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거 꺼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하는데 진세노사이드 함량,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여기 보시면은 20mg이거든요. 근데 여기 똑같이 20mg에 이제 그 천지양 제품 보시면은 가격이 한 달 가격이 93,750원. 애터미는 어때요? 4만원. 예,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을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납득이 오는 거예요. 애터미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우리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걸 드신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게 거의 다 5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대의 이 종합 비타민이 우리 모든 건강식품에 이제 장작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이제 제품을 꼭 먼저 권해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요런 제품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제품이 월등히 똑같은 이제 재료가 들어갔고 똑같은 성분인데 왜 우리 거는 한 달에 17,500원이지만 다른 데는 8만원, 137,000원 이렇게 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이게 애터미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애터미가 왜 이렇게 좋고 싼지를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예, 오메가3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전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에 6,400원꼴로 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오토팜 회사 교육을 갔다가 어떤 분이 자기 파트너가 호주에서 사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은 이제 판매사인데 그 파트너가 호주에서 국장까지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하나, 오메가3 때문에. 본인이 이제 호주에서도 진짜로 괜찮다고 하는 그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오메가3를 드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의 어떤 현장에, 애터미의 이제 그때 이제 애터미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애터미의 이제 그 현장을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현장에 자기가 지금 호주에서 먹고 있는 그 대단한 회사의 오너가 이 애터미의 이제 이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알래스카 오메가3를 너희들은 이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드셨던 오메가3가 상당히 좋은 오메가3였고 가격도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제 바로 나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내가 성공의 도구로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이제 해서 지금 그분보다 스폰서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고등어, 저희가 이제 고등어를
나만 혼자 먹기는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파트너들도 고등어를 갖고 나가서 막 나눠줘요. 근데 이제 한두 개씩 드셔보시고 나서 정말 맛있다. 근데 가격 왜 이렇게 비싸? 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다른 데보다 이제 시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싼 가격. 근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주고 나면은 아, 정말 좋은 품질인데 가격도 저렴하네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애텀이에요. 그냥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런 제품들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들어와 있죠. LG전자, SK, 아사콘, 지금 교보문고까지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왜 들어왔을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약 15년 전에 잠깐 A회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이제 친구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배웠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짜장면 가게도 들어오고 이제 주유소도 들어오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소비, 집안에서 먹는 계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이제 소득으로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가 그걸 지금까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이거 해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왜 이걸 해낸 게 뭐냐?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사를 차려도 골목 구석탱이에다 차리는 거랑 그 아주 이제 번화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리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회사들, 괜찮은 회사들이 애터미에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자몰에 들어오는 것도 아주 이제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들어오려고 그 서류를 절차를 밟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합격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아자몰.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오는 제품 믿고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써도 되는 제품이라는 것만 내가 먼저 그 검증을 하고 또 이제 그 나의 소비자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5년 동안 가장 높은 나라들의 추이를 봤더니, 플랫폼에 이제 그런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성장률이 매년 이제 30%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도 플랫폼 회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년 지금 30%의 성장률을 이제 갖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 구글, 유튜브, 지마켓 이런 것들 우리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활용하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냐고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와요. 그 누군가가 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물론 이제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대다수 분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고 나랑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나의 이제 인맥들이랑 연결시켰을 때 그 소득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금성 소득으로 가는 이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소득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뭐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이제 잠시 중단했다 그러면 그 일이 소득이 나한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연금성 소득은 어때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터미의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거의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아주 큰 성장을 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1조를 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해에 2조 2천억을 합니다. 그래서 눈덩이 뭉치는 기간에 시간이 걸렸지 지금 이제 애터미는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3조를 이제 초과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예산이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옛날 자료네요. 지금 23개 나라에 이제 애터미가 들어갔고요. 23개 나라에 들어가면서 미국 진출로 시작해서부터 지금 이제 많은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나라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우리하고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이렇게 많은 나라에 들어가면서 3억 불이라는 이런 수출 탑을 또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 그 수많은 나라에 들어가는데 애터미 제품들이 먼저 이제 날개를 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제품이 날개가 돋쳐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소비자 군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애터미가 또 진출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제품인 것 같아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제품 싸게 팔겠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전 세계 사람들은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진짜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걸 이제 실천하느라고 회장님은 항상 면도칼 경영을 하겠다. 면도칼을 이제 이 목에다 들이대는 심정으로 그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겠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머윤 같은 경우 애터미의 주력 상품이에요. 근데 이 주력 상품이 지금 건강식품 업계에서 이제 1위를 하고 누적 매출이 1조 7천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제품이 화장품이죠. 근데 이 화장품도 지금 업계에서 정말로 이제 그 12만 건이 등록하는 이제 그런 업체에서 애터미의 이 화장품이 3관왕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 갑자기 세종대왕상. 네. 그 중요한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순간에. 예, 세종대왕상을 받았고 그 전에 이미 NEP 인증도 받았고 또 이제 장영실 IR52 예, 그 상도 이제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상 하면은 굉장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 나가가지고 세종대왕상입니다.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고개 갸우뚱해요. 그게 도대체 뭐지? 네. 근데 그 세종대왕상이 정말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못 들어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12만 건이 등록하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화장품 업계에서. 근데 애터미가 그걸 또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제품을 갖고 나가서 당당하게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머힘. 해머힘이 아까 주력 상품이라고 했는데 해머힘의 요 이제 그 변천사, 해머힘의 포수가 이제 늘어나는 걸 통해서 제가 회장님의 그 마인드를 같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해머힘이 예전에 이제 출시 당시 77만 원씩 팔리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백화점에서. 그런데 백화점에서 77만 원씩 팔렸으니까 잘 팔렸을까요? 네, 잘 안 팔렸대요. 정말로 이제 죽기 직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기 직전에 그런 분들만 아마 드셨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제 그렇게 팔렸으니까 500개? 예. 500개씩 팔려나가는 그런 이제 해모임이었대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 공장을 돌리는 비용도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 한 달에 10만 개씩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군단을 만들 테니까 10만 개씩 팔 수 있다는 이제 예상을 하고 가격을 책정하자 이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30호에 76,500원으로 다운이 된 거예요. 5배가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호, 54호, 60호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날까? 이제 30%로 시작해서 77만 원에서 76,500원이 됐으니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이제 이익이 났으니까 그 이익을 회사에서 꿀꺽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이 마인드가 항상 고객들을 위한 애터미의 그 목적이 고객을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 여러분들 아마 어디서 본 적 없을 거예요. 모든 이제 회사의 취지는 이제 그 수익 창출, 회사의 수익 창출이잖아요. 회사가 살아남는. 근데 애터미도 물론 회사는 살아남겠지만은 회사가 살아남는 그 이유가 고객이 성공을 통해서 회사가 살아남겠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회사가 살아남겠다. 이런 회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해모임이 요즘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니까 잠깐 영상 보고 갈게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8년의 국책연구를 시작했고 독자적 조합을 발견하다.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네, 동영상이 짧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제 해모임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지금 이제 뭐 고속도로에도 광고를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다단계 제품이 이렇게 TV에 광고로 나온다는 거는 진짜 애터미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나왔더니 애터미를 반대하는 그분들, 애터미의 제품을 거부하던 그런 분들이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나 해모임 한번 먹어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회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제 과정에서 회사에서 그 뭐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 많이 절감됐던 그런 부분들에서 회사가 이제 따로 또 이제 돌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또 이제 좋은 이제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 네, 요거 보실게요. 예, 그래서 애터미 회사는 반품률이 0.24%거든요. 이게 뭘 설명하냐면 내가 1000개를 샀을 때 2개 정도가 반품될까 말까. 근데 요게 원래 0.19%였거든요. 이게 0.24로 늘어난 게 옷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신발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맞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품하고 다시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애터미는 정말로 이제 제품이 좋아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진짜로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을 구매해서 쓰겠다. 예, 이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회사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가 비율이 4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46%를 차지하면 많은 건가? 네, 다른데 이제 제품들 보면은 거의 20%도 차지하는 데가 적더라고요. 근데 애터미가 원가 비율의 46%를 차지한다는 거는 진짜로, 예, 진짜로 좋은 제품이다. 예, 그걸 이제 설명하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도 괜찮고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반짝반짝, 예,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필까요? 네, 좋아요. 네, 지금부터 돈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애터미 돈 될까? 네. 애터미에서 돈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제품을 정확히 써보지 않았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제품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애터미를 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서 애터미를 시작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면 돈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안 썼어요. 그래서 정작 내가 안 썼더니 제품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는 나가지만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더라. 나의 그 애터미의 어떤 그 취지나 애터미의 그 이념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안 써봤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누가 가져가는 것만 파는 거지, 내가 제품을 안 써보면은 그런 자신감이 안 나오더라.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이제 그 좋은 제품을 연결시키고 공유만 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먼저 썼는데 진짜로 좋은데 입꼭 다물고 얘기 안 하나요? 저 어제 저녁에 염색했거든요. 근데 머릿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하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꼭 얘기를 해요. 저 어제 염색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넘겨줘요. 예, 근데 머릿결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우리는 염색하고 나서. 근데 다른데 염색약을 보면은 저 어제 염색했어요 하면 그 사람 머리가 푸석푸석해 보여요. 머리가 상해서. 근데 애터미 거는 머리 안 상해요. 진짜로. 예. 그래서 하고 나서도 머리가 이제 부들부들하고 머리 감을 때부터. 안 좋은 건 이제 감을 때부터 막 뻑뻑해가지고 이런데 우리 거는 머리 감을 때부터 부드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 말리고 나서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장원의 이제 그 사장님들도 놀래시더라고요. 진짜 어제 염색한 거 맞아요? 여기에다가 뭐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우리 이제 염색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샴푸하고 린스밖에 안 썼어요. 네, 이렇게 이제 훌륭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품 나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동생한테, 나의 엄마한테. 엄마가 그 푸석푸석한 염색을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하게 할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거 이제 8,500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리 같은 경우는 8,500원도 안 들어요. 이거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연결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요즘 보시면, 네, 구독. 띵동하고 구독하신 뭐, 땡땡땡이 왔어요. 네, 구독, 정기 구독 어디까지 가능할까? 지금 택배 상자 여기 보이시죠?
저 어떨 때 아침에 이제 좀 엘리베이터 잘못 만나면 진짜로 택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택배를 그냥 꽉 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전세 냈어요. 메인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면서 다 들러요. 다 들러요. 진짜 다 같이 기다렸다가 거기 한층 한층씩 기다려서 같이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이제 지금 택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품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손가락만 움직이면 집에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근데 구독까지 하면 네 아까 이제 공유하고 연결하고 구독. 지금은 이제 나가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식품이 이제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묶어서 구독해 주세요. 네. 처음엔 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예, 요렇게 이제 전달을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상 플랜은 진행이 되는지 그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갈게요. 예, 애터미는 일단 이제 가입하실 때 지금 가입비 내고 오셨어요? 가입비 내고 가입하신 거 아니죠. 네,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유지비가 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가입비, 진입비 없다 그래요. 근데 유지비는 있어요. 없다 그러는데 있더라고요. 네, 애터미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가 없는 이유는 유지비를 없애면은 회사는 진짜 단단해야 되거든요. 회사 제품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유지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사는데요. 근데 회장님은 우리는 이제 좋은 제품이 아니면 빨리 망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미국부터 들어갔잖아요. 그 대단한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그 건강식품의 고장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 건강식품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간다. 첫 번째로. 그거는 들어가서 검증을 해보고 정말 애터미 제품이 안 좋으면 우리 빨리 망해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유지비를 없애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나 보자. 사요.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또 종종의 원인으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품은 계속 써요.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가격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품질의 제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비를 없애도 애터미는 지금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이너리 구조. 딱 두 줄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만 나와서 키워라. 다른 데는 막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막 열다섯 명씩 막 키운 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명만 나와서 키우자. 이렇게 키워서 가면 되고요. 예,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를 끊어 넣으면 정말 10단계까지 내려와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20단계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20단계 그 이후부터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계를 딱 그어 놔요. 그러면은 그 21단계에서 정말로 대발이가 나왔어요. 요즘 막 나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혼자 다 하는데 그 사람께 하나도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무한 단계다. 예, 회장님이 예전에 이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데서 해 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나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여기에 이제 보상 플랜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 중국 연결되고 인도 연결되고 미국 연결되고 일본 연결되고 전 세계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100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애터미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자 이제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중국이 코로나 와중에 오픈이 돼가지고 중국을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의 회원들이 달려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업이 시작이 되고 중국에서 제품 쓰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나오는 포인트들이 나한테 바로 연결이 돼서 나한테 수당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이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만 들어올까요? 아니죠. 예, 인도네시아 들어오죠. 인도 들어오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노종훈 단장님이 몽골에 가 계시잖아요. 몽골이 곧 또 오픈되잖아요. 몽골에서는 그렇게 다단계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 들어와서 다 이제 손가락만 까딱 하면 그 포인트가 내 거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나의 네트를 짜자. 예, 요즘 이제 옛날에는 네트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그 좀 높은 그레이드의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잖아요. 네트를 빨리 짭시다. 맞아요. 네트를 빨리 짜놓고 그때 가서 그 많은 이제 물고기들이 우리한테 몰려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상한선.
상한선 하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애터미를 이제 더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재열 총장님께서 그때 당시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보상 플랜을 딱 풀어주는데 상한선에 대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했던 그 A회사 그 회사는 상한선이 없대요. 상한선이 없고 우리는 계속 올라간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만큼 다 가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저만큼 나도 저만큼 가져가야지. 막 200억씩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200억을 벌어가는 거지 안 되더라고요. 스타 마케팅이죠. 그래서 전체의 35%를 딱 풀어주는데 한 사람이 200억씩 가져가면 그 초창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밑에 사람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 상한선을 딱 그어놨어요.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 5천 대 5천에 이제 매출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회장님이 상한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온 나도 애터미에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수당을 받아올 수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만약 이게 안 된다는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저 이 강의 못할 것 같아요. 죄책감에. 그 뒤에 오는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그 정상에 다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중국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열렸어요. 쇼핑몰 들어갔고 사업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열리는 나라들 아직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품이 계속 가치 수가 늘어나지 사람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점점 이 원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커진 그 원 안에 35%를 전 세계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우리가 그걸 나눠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 가지는 그 액수도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3억 6,300만 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13억 3천 13억 6,300만 원이죠. 예, 13억 6,300만 원이 뒤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애터미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과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교육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좀 빨리 갈게요.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좌우로 내가 먼저 에이전트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에이전트가 되면 30만 포인트가 차면은 나를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럼 내가 에이전트였을 때 좌우에서 수당이 30만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6만 5천 원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만 포인트가 안 됐고 만 포인트만 됐을 때도 수당은 가져갈 수 있어요. 30만 포인트 좌측 그룹에서 우측 그룹에서 30만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약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30만 대 30, 70만 대 70, 150만 대 150.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장님이 이거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5천 대 5천. 여기서 이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신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매출이 5천만 PB를 훨씬 넘었어요. 저희 단장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여주시는데 1억 PB를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넘어가도 5천만까지만 딱 주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포인트들은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지금 시작하는 30만을 맞추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이걸 비교해 놓은 건데요. 지금 점수로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300점. 예, 딱 20배거든요. 근데 5천만 이제 PB는 166배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수당은 계속 이제 130만 원에서 129만 원에서 그치겠다. 예, 요 부분은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어떻게 들어오냐? 그냥 30만 포인트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염색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머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자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랑했더니 이 밑에 친구 두 명이 야, 왜 너만 돈 가져가? 나도 돈 들어가게 해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6만 5천 원을 받아가니까 요 밑에서 6만 5천 원을 받아가니까 이 친구가 19만 5천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양쪽에서 19만 5천 원씩을 가져가니까 나는 45만 5천 원을 가져가네. 예, 요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건 아까 후원수당이에요. 여기는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은 한 달 이제 한 달에 이제 우리가 2회차로 나누어요. 1일에서 15일 그리고 16일에서 말일까지 2회차로 나누는데 한 회차에 좌우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나는 판매사가 돼요. 저희 애터미는 7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란 로즈 마스터, 제가 지금 요 직급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모두 7단계, 7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단계, 요 세일즈 마스터를 완성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근데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아까 이제 자랑하고 친구랑 같이 하고 또 그 친구랑 이제 나누고 또 같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일에 250만 포인트씩 두 번, 2회차를 다 하면 나는 약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을 가져간다. 제가 오늘 안 달고 왔네요. 이제 200만 원의 요 시스템이 소득이 이제 발생하면 작은 이제 우리 그 100조를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애터미에서 정말로 7, 80%, 8, 90%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애터미는 저는 거짓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실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다 보여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크라운 마스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직급 아까 이제 설명한 건 이제 세일즈 마스터예요. 근데 두 번째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똑같이 세일즈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을 이제 육성을 하면 이렇게 두 명을 육성을 했을 때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 육성을 했을 때 나는 샤론 로즈 마스터. 똑같이 샤론 로즈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나는 스타 마스터.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을 다 받으시고 나서 별도로 또 이제 프로모션으로 또 받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받으시는 거 다 받아가고 프로모션으로 이제 세일즈 마스터 때는 더 페임 하나 그리고 해모임 하나 이브닝 세트 하나 이렇게 이제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장에서는 똑같이 세일즈 마스터가 받아가는 걸 다 받아가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기계 이거 뭐죠? 노트북이었어요. 태블릿 PC. 예, 그걸 받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돈으로 주잖아요. 100만 원. 더 좋죠. 네, 100만 원으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똑같이 이 부분을 다 가져가고 나서 100만 원이 아니고 현금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이메 해외여행 이제 두매를 이제 주는데 가정여행 그 여행권을 주는데 코로나여서 못 갔어요. 그래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예, 돈으로 80만 원씩 160만 원 이렇게 예, 받았었어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 1,000만 원을 받아가죠. 그래서 그 우리가 후원 수당에서 받아가는 거 다 받아가고 직급 수당에서 받아가는 거 다 받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쭉 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13억 6,3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스타 마스터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로얄 마스터에서 5,000만 원 크라운 마스터에서 3억 크라운 마스터 지금 저희 노종구 단장님이 여기 센터장님이신 노종구 단장님이 3억을 이미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임페리얼을 가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임페리얼 가면 10억을 지게차로 또 줘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직급수당을 다 내놓고 후원수당 다 내놔요. 그거는 이제 매주마다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걸 다 내놓고서도 13억 6,3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가령 10년 안에 애터미를 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1,000만 원짜리 자리예요. 맞죠? 네, 1,000만 원짜리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요거는 교육수당이에요. 지금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장님들이 받아가시는 그런 수당. 요거는 센터를 차시는 분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수당이에요. 그리고 애터미는, 모든 걸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해줬지만, 제품조차도 너무 좋은 제품, 믿을 만한 회사. 근데, 시스템을 또 회사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회사가 좋아요. 모든 걸 다 됐는데 이런 시스템을 내가 혼자 돌리다 보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을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강사 초빙해야지, 호텔 빌려야지, 예, 뭐 조명, 방송 뭐 다 빌려서 하다 보면은 그 내가 벌어놓은 그 돈이 리더님들은 여기에 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쁜 건 다 빼자. 그래가지고, 이 연합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잖아요. 지역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세미나까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저번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현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 한 11개 이제 호텔에서 이런 세미나들을 진행을 했어요. 2,000명, 3,000명씩 막 들어가면서 막 줄 서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날 갔는데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또 차원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애터미 오롯 공장이잖아요. 애터미 우리 거잖아요. 갔는데 이 분위기 그리고 안에 그 시설들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초대되신 신규분들이 그냥 가자마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상황 이런 걸 보고 이제 압도되는 거예요. 정말 애터미 멋있다. 애터미 괜찮다. 예, 애터미 10년 전에 애터미랑 지금 달라졌네. 예, 본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의도 더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도 사진도 총장님 오시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결의결단도 하고 네, 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생생하게 꿈꾸면 애터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도전을 이제 뭐 항상 살면서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조금 살았지만은 예, 도전이라는 걸 계속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국으로 오는 것도 도전이었고 한국에 와서 맨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게 종잣돈 모으기. 예, 종잣돈 모으기 도전했는데 그거 성공하고 근데 성공을 하는데 그 뿌듯함 때문에 내가 뭔가를 그 뒤에 일을 하는데 나한테 엄청난 자신감으로 돌아오더라. 근데 또 이제 나한테 애터미가 왔잖아요. 또 도전입니다. 근데 애터미를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어제 이제 저희 중국에 있는 파트너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파트너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그 자기가 했던 그 일 정말로 나는 열심히 뛰고 했는데 회사가 진짜 별로였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정을 다시 여기 안에서 불태운다라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다. 근데 애터미는 알아봤더니 회사 진짜 괜찮다. 정말 멋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나의 여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으로 안 될 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처럼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가게도 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누구도 예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줬다. 이렇게 준비를 해준 회사 밑에서 나는 그냥 연결만 시키고 그 연결시킨 것들을 내가 꾸준히 하나씩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앞서가면 누구든지 다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애터미가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오늘 강사님께서 우리 애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떻게 돈이 되는지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이 염색약 이렇게 하고 자랑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쓰고 알리기만 하면 그게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애터미입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꼭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좀 더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